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의 위협입니다. 요즘 책이나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인간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패널 분께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걱정할 만한가요? 네. 예, 저는 그 인공지능의 위협이라는 거는 이제 먼 미래에 그 뭐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그 레이 커즈와일의 그 특이점, 싱귤라리티가 오는 시점 정도면은 그 그런 것이 오지 않을까. 한 2045년 뭐 그 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뭐 로봇과 인간이 이렇게 혼재되어서 서로가 이렇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진짜 이 우리 강연처럼 좀 케이오틱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때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가 우리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써보시면 뭐 재미있기도 하지만 뭐 볼륨 하나 줄이기 위해서 말을 몇 마디 해야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영어를 똑바로 합성을 발음을 했는데 얘는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제 그 로봇 경험을 보면은 저도 옛날에 그 자율주행 로봇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앞에 신문지가 이렇게 좀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 신문지를 보고선 전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봇은 이것이 신문지인지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 물체인지 아니면은 부딪히면은 그 다칠 물체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시다가 저 앞에 어떤 도로상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가마니 같은 거라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가마니 안에 쌀이 들어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면 큰일 나는 건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한테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 그런 면들은 여러분들 우리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공지능은 위협적인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인공지능이 위협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간의 뇌가 위협을 느끼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협을 느끼거나 무서워해요. 예전부터 동굴에 살던 인간 때부터 갑자기 누군가 들어오면 누구야 모를 때 무서운 거고 알고 나면 아 괜찮아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강연에서 조성민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고 그럼 두 번째 정말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그 어떤 기계도 아니고 인간입니다. 가장 많은 생명체를 죽이고 다른 인간을 죽이고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위협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위협이 된다기보다는 누군가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이 인공지능의 정말 그 특별한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주어진다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예를 들자면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우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했지만 운전한 자동차도 어떤 테러리스트들은 자동차를 무기처럼 써서 사람을 죽여요. 그렇다면 기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건데 테러리스트가 사람을 죽이려고 자동차를 탈 때 사실 자동차가 가스를 밟아도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인공지능 자체가 위협적이라기보다는 1.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2. 인간들의 악의일 때문에 잘못 악용됐을 때 위협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조성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뭐 일단 그래야지 싸움이 덜 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인공지능의 본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인공지능 자체가 진짜 지능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을 대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이 있는 것처럼 느끼면 인공지능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얘기 대부분은 그냥 그런 얘기인데 오늘 위협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 위협이 인공지능이 갑자기 깡패처럼 우리한테 시비 걸고 무슨 자의식을 갖고 그렇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뭐 좀 전에 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 악용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편하잖아요. 뭐 지금도 편한데 앞으로 점점 더 편해질 겁니다. 그럼 복잡한 어떤 문제라든가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존하게 되죠.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그게 편하니까. 그러다가 인공지능이 뭔가 오작동을 일으켰다든가 또는 뭐 지금처럼 다른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악용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제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난 신뢰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또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인공지능은 오늘 강연에서도 배웠지만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데이터 기반, 학습 기반인데 우리 인간 사회, 인간 세상의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완벽한 합리적인 데이터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알고리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장 많이 사람들이 훔치는 제품이 흑인들이 많이 사는 슬럼가의 슈퍼마켓의 흑인용 샴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아 역시 쟤네들이 문제야. 흑인이 문제고 흑인들이 훔치지 않게 하면 돼 라는 결론을 인공지능이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면서 믿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가난하고 샴푸를 살 만한 돈도 없고 또 흑인들만 모여 사는 지역에 그런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배운 데이터가 그러한 결과를 낸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그랬어 쟤네가 범죄를 저질 거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인공지능을 과신함으로 인해서 잘못 다른 인간을 평가하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고 그걸 미리 막아야 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위협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로봇 관점에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실 인공지능 그러면 뭐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데 뭐 바둑을 잘못 두는 거는 이 사회에 별 문제가 없잖아요. 이세돌한테는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로봇이라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고 행위를 하다 보면 그리고 알파고의 다음 수가 어떻게 둘지를 우리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그 학습을 통한 추론의 방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물리적인 개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 쪽이 되는 경우에 지금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의사의 손을 떠나서 로봇이 수술을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이 의사가 책임을 지게 그 기계 자체의 결함이 아닌 한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그 책임 소재 같은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돼야 되는 그런 뭐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구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너무 심각하게만 한 것 같아서 좀 그 제가 실없는 얘기도 하나 한다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의 위협을 제가 실제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마존 에코 그 왜 그 목소리만 듣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알렉사를 집에 설치했는데 몰랐던 게 알렉사 이러고서는 물건을 사라고 그러면은 쇼핑 그 카트에 담아가지고 주문을 해서 집으로 보내줘요. 자동으로. 제 아들이 알렉사 헬로 카봇, 알렉사 다이노코어, 알렉사 뽀로로 이러면 이게 다 쇼핑 카트에 와가지고 주문이 되는 거예요. 와 아마존이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이런 인공지능을 저에게 주면서 쇼핑을 유도하는 아이들이 뭐든지 주문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계략이 있다는 걸 몰라서 이것도 인공지능의 위협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인공지능이 위협적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초지능, 강한 인공지능. 이걸 가진 인공지능이 나타날까 봐 그거를 걱정하는 건데요. 세 분 전문가분께서는 이런 초지능이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높죠? 저는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일단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 최근에 좀 바뀐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만드는 어떤 방법을 봐도 초지능을 만드는 방법, 뭐 자아를 만드는 방법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나온 결과가 인간지능보다 또는 인간의 여러 가지 모든이라는 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지능이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라든가 또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같이 활용하면 안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죠. 다른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초지능을 갖고 있는 기계, 로봇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 트랜스 휴먼이나 뭐 포스트 휴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새롭게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호모 데우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을 이제
트랜스휴먼이라고 하면 트랜센던트 휴먼, 그러니까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올림픽 경기를 볼 때 이 패럴림픽이라는 거 있잖아요. 장애인 올림픽 경기가 더 재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거기서는 이 기어 여러 가지 기구들을 착용하고 나와서 달리기를 해도 됩니다. 그 기록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이 뛰고 더 빨리 뛰고 더 그 빠른 빨리 반응을 해서 이제 경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상인과 장애인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냥 장애인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 현재의 개념들이 많이 바뀔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초지능과 로봇이 되어서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또 우리가 체험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장동선 박사님께 짧게. 예. 다른 뇌과학자 제가 존경하는 분을 그 인용하자면 이대열 박사님이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거기서 이제 지능을 정의하는 하나의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지능이라는 건 굉장히 실제적인 내 주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라고 그래요.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를 구하러 가야 되고 먹을 게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나는 없는데 쟤가 있으면 쟤한테 비굴하게 나 밥 좀 이래가지고라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을 가질 수 있게 사회적 지능 어떤 실제적인 이동할 수 있는 지능 이렇게 정말 실제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겨난 지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한다면 어떠한 미션, 어떠한 문제에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보다 뛰어난 지성이 이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의 국한에서만 봤을 때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슈퍼 인텔리전스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과연 이게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뭐 우리가 먹고 자고 정말 살면서 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용하는 지능을 뛰어넘는 어떤 지능이 나올 것이냐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 또 앞으로 당분간은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아마 대부분 학계의 그런 의견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분명히 어려울 것 같고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무진장 힘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비유는 사람 그 반복이라는 건데요. 0.9는 아무리 곱해도 점점 작은 수가 되잖아요. 근데 1.1은 몇 번만 곱해도 엄청나게 큰 수가 되는데 그 얘기는 어떤 저희가 뭐 별 난리를 쳐서 인간 지능을 넘는 뭔가 하나를 만들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걸 가능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이라는 게 인간의 영역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그런 방식으로 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인공지능의 위협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그래서 다음 주제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의 제목은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입니다. 먼저 요즘 이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일단은 강성철 박사님께 여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슨 뜻인가요, 박사님?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인공지능, 로봇 이러한 그 첨단 기술들,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무인차 이런 기술들이 뭐 융합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되어 왔는데 단지 이게 산업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아니면 우리 인간 자체의 모습까지도 바꿔버릴 만한 그런 파급력이 있는 것 같다. 이 기술이 융합이 돼서 우리한테 이제 다가올 때 그래서 이제 그걸 느끼는 분들이 이거는 뭔가 4차 산업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나온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과장됐고 또 한국에서만 유행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선 박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제가 독일에서 박사를 했고 또 독일에서 태어나서 오래 있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에 생겨난 게 독일에서 생겨났어요. 근데 독일 정부가 이제 어떠한 디지털 사회,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기업들과 정부의 정책으로서 생겨났는데 그때 사용했던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역으로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은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뭐 이렇게 정말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온 개념이 아니고 처음에 그냥 Industry 4.0, 그러니까 Industry 4.0라고 해서
물리적인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디지털적인 세상, 가상의 것들로 우리가 운용하는 어떠한 기업 시스템이나 이러한 것들이 미래의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거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 정말로 이런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제 학계에서 동의하는 형태로 그 원래 그 말이 나왔던 독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을 번역하신 분이 천재예요. 정말 인더스트리 4.0라고 독일식으로 정말 재미없는 산업 4.0이라는 단어를 멋있게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드는 순간 엄청난 임팩트를 갖고 온, 여기까지는 약간 농담스럽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 단어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 단어가 지칭하는 내용,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그 가상 디지털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토론이고 계속해서 저희가 네. 팔로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도 이 단어를 대했을 때 야, 이건 좀 심하다.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후대 역사가들이 과거의 그런 영향력을 보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카이스트의 이민화 교수님이나 그런 전문가 분들의 이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이 4차 산업혁명의 그 산업의 모델을 굉장히 잘 만들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도 그 우버나 그 에어비앤비 산업이 성공한 거 아시죠? 그게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매출 1조,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이상을 올린 그 성공한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유니콘 기업의 대부분이 바로 사이버 세계와 피지컬 세계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피지컬에다가 투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버는 택시를 한 대도 사질 않았고 에어비앤비도 호텔을 하나도 짓질 않았어요. 하지만 돈은 사이버에서 벌고, 그럼 피지컬에서 어떻게 했냐? 피지컬을 개선시켰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잡기 쉽게 했고 교통의 흐름을 좋게 했고 또 호텔뿐만 아니라 그 현지에 그 사람들이 사는 깨끗한 집에서 묵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개선했기 때문에 그 둘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큰 비즈니스 성공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바로 사이버와 피지컬의 그 융합을 통한 어떤 그 폭발력 있는 비즈니스가 창출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좋은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모두 당연히 동감합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있네 없네 뭐 얘기도 있는데, 뭐 있으면 어떻고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사실은 뭐 확실한 거는 필요하고요. 이런 식의 혁신이 일어나야 뭐 우리가 계속 발전을 이루고 또 지금까지 꾸려왔던 걸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아직은 안 돼 있지만 슬로건도 걸어놓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나라만 너무 난리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있는데, 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난리쳐서 인터넷 세계 강국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서 혁신을 일으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의미에 대해서는 세 분 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논란이 있는 단어 대신에 인공지능 시대로 한번 칭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장밋빛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세 분 전문가분께 짧게 여쭙습니다. 그 1차 산업혁명 때, 그러니까 증기기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랬을 때도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그 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실직된 사람들, 아니면 전부 다 공장으로 일하러 가기 위해서 이 농촌에 살던 그 소외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혁명 그런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소외되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인류는 그러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발전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의견 가지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짧게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 반대편을 생각해보고 싶어요.
우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하지만 이 기술을 누리고 있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이 인터넷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적은 사람들인데 그 반대편에는 굶어 죽거나 정말 직장을 찾을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로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또 좀 젊은 세대로서 말하자면 지금의 청년들도 정말 취업하기 어렵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교수님, 그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 반대된 얘기는 아닌 게 전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보다 사람을 위한 기술로 갔으면 좋겠어요. 공유를 하고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산업을 바꾸긴 했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전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걸 나누고 그래서 일부만 이 문명과 테크놀로지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고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혹시 조 교수님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인공지능 시대되면 모두가 행복하다든가 모두가 불행하게 된다든가 뭐 그러지는 않겠죠. 결국 그런 시대가 오는 거는 필연인 것 같은데 그런 시대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또 활용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한번 함께 고민해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질의응답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지난주에 질의응답 방식이 바뀌어서요. sli.d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강연 개요에 있는 코드를 넣으시고 질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저희... 네, 저희 일단 본명으로 질문을 주신 분께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게요. 신영준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신영준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네, 잠깐 화장실 가신 모양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성 ICT, 그러니까 생리현상, 기쁨, 흥분, 슬픔, 스트레스 등 센서와 웨어러블로 빅데이터를 구축한 후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키면 기계도 감성 그리고 감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요. 거의 전문가 수준에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감정도 굉장히 지능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고 또 재현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비슷하게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감정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감정이 뭔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뭐 웨어러블이라든가 빅데이터, 딥러닝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거의 인간이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일부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장동선 박사님 왜요? 네. 동의하고요. 네. 동의하는데 기계가 정말 감성 감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추가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사이코패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공감을 전혀 못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 잘 적응을 하면 마치 감정이 있는 것처럼 페이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사람이 정말 감정을 느끼는지 아닌지도 말하기 사람끼리도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 로봇이나 어떤 기계를 놓고 얘가 정말 감정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철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좀 웃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가 바로 요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인간과 기계가 그 감정 소통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더 그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환이 있으셔서 웃으셨군요. 뭐 질문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강 박사님? 네.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제일 간단해 가지고 찍었는데 예, 신민주님이 질문하신 자리에 계신가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아, 네, 계세요? 저쪽에 계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건데 인간은 왜 인간보다 뛰어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굳이 왜?
근데 저는 제가 비슷한 호기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인간은 왜 인간과 닮은 거를 만들려고 하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은 로봇을 만들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나 보통 많은 분들이 로봇에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기계가 사람처럼 이렇게 동작만 해도 상당히 그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뭐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저는 뭐 문화인류학자는 아니지만 인간이 그런 인간의 어떤 원시 시대부터 가지는 어떤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던 것, 아니면 동물이나 식물들도 생물들도 우리와 같은 그 공감할 수 있다고 믿는 것들, 그런 어떤 옛날의 어떤 그런 문화인류학적인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은 그걸 종교라는 걸로 발전시켜서 만들었지만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외로움도 있고 아직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나와 닮으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아니면 나와의 어떤 정신적이거나 여러 가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라고를 막연히 추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보다 뛰어난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과 같은 거를 만들다 보니까 더 알파고처럼 이제 이기는 것도 나오는 거고 뭐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장 박사님 또 웃고 계시네요. 뭐. 아니요. 같은 말씀에 또 이제 연구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왜 우리는 인간은 우리보다 뛰어난 것을 만들려고 하는가? 뛰어난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 호기심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알지 못하는 어떠한 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뇌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김학진 교수님이라고 이제 고려대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이제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라는 책에서 제가 읽고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는 그 쾌락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낄 때 도파민 세포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즐거움을 느껴요. 근데 재밌는 게 예측됐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예측이 안 됐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프한테 내가 설거지 해줄게 이러고서는 설거지 했을 때 와이프는 큰 즐거움을 못 느끼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설거지가 다 돼 있으면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껴요. 예측하지 않았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비슷한 형태로 우리는 새로운 것, 예측되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데 지금 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만들 때 뇌가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모티베이터로서, 모티베이션으로, 그러니까 어떤 동기부여로서 하나의 이유지 않나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 박사님, 뭐 눈에 들어온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실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네니머스 네. 님이 해주셨네요. 혹시 어네니머스 님이 여기 계신가요? 굉장히 네. 많은데. 그렇죠. 이런 닉네임을 쓰셨으면 분명히 자리에 손 안 드실 겁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죠. 예.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향후 10년 또 20년 안에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올 것은 분명한데 일반인들이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이런 미래가 올 것이다 인지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뭐가 있나요? 모두가 인공지능 노릇을 공부를 할 모두가 인공지능 공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점점점 이렇게 달려주셨어요. 이 실질적인 대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박사님?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가 컴퓨터가 그 많이 쓰이면서 컴맹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못 쓰는 분들. 그쵸. 또 스마트폰도 이거를 잘 써야 이 스마트폰으로 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지 잘 못 쓰면은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을 뭐 저희처럼 이렇게 연구하고 뭐 모든 분들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써서 얼마나 내가 편리하게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좀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얼리 어댑터적인 지금 좀 더 이제 과학기술적인 그런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로봇, IoT, 빅데이터 뭐 저 심지어는 병원에서 뭐 인공지능 왓슨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캐치업한다 그러죠. 이게 쫓아가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걸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을 좀 더 편하고 불편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두 가지 답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지식과 정보를 접하기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 방송되고 있는 이 카오스 이 강연도 그런 얘기고요. 그 외에 뭐 테드, 세바시, 뭐 에디엑스, 코세라 우리가 온라인에서 무료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재미있는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재미있는 강연 보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해도 지식이 쌓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철학자가 그랬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게 우리 뇌는 지난 수십만 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뇌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맛있는 음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웃어주고 같이 그들과 함께 할 때는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를 놓치지 말고 내 주변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들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의외의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는 코딩 공부해라 막 이런 말씀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당연하고요. 예, 지금 있는 내 옆에 사람에게 잘해라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눈에 들어오는 질문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우리 저 장박 또 하나 있어요. 네네. 그 이것도 그 미상의 작가 아노니머스인데 인간의 뇌를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처리한 것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분야도 있나요? 또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인간의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 이게 굉장히 핫한 주제예요. 이게 되게 핫한 주제인 게 신경과학 쪽에서 뉴로 엔헨스먼트라고 합니다. 엔헨스먼트는 보다 낫게 하다, 발전시키다. 그 뉴로 엔헨스먼트, 그러니까 신경과학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 뇌를 막 도핑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약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좀 남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을 먹으면 집중이 엄청나게 잘 되고 공부가 더 잘 되는 그런 약을 미국에서는 남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제도 이런 거를 이것이 뇌에 정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연구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사이버네틱하게 기계나 어떤 다른 인공지능을 막 증강현실이나 다른 형태로 디지털 디바이스의 형태로 나에게 지식을 주도록 해서 내 뇌가 가진 그 용량을 늘려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둘 다 되고 있는데 둘 다 약간 위험한 연구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좀 더 위험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뇌가 카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지식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게으름도 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딴 생각도 해야 되는데 이 너무 인공지능처럼 컴퓨터처럼 모든 지식을 이렇게 우리가 막 공부할 수 있도록 인간의 뇌를 바꾸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를 우리가 정말로 배우고 사용하는 능력을 또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연구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답을 해드리자면 재미있는 아직도 결과는 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토론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의 경우는 나의 뇌의 능력을 더 뻥튀기 시킬 수 있는 여러 디바이스들이 게임의 형태로건 기계의 형태로건 약의 형태로건 나타나는 미래가 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혹시 다른 질문 눈에 들어오신 게 있나요? 찾으실 동안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제 뇌를 인공지능처럼 만들 수 있다면 다른 사람 말고 저 혼자만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사실은 똑같이 다 인공지능 뇌를 가지면 또 거기서 경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 컴퓨터도 이렇게 뭔가
그 부유층과 또 저소득층 이렇게 나뉘듯이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또 연구가 안 되고 있나요? 관련 연구에 대해서. 네. 그 연구 안에서 그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문제가 생긴 게 ADHD를 가진 아이들한테 특정 약을 줬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집중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니까 그 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처방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잖아. 왜 얘만 공부를 잘해? 우리 애도 공부를 잘해야지. 이러면서 ADHD가 안 걸린 아이에게도 그 약을 처방하는 게 늘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미국에서 통계가 ADHD 진단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난 그 한 10년 동안. 이런 거랑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진단이 되는 순간 난 약을 받을 수가 있고 약을 받으면 공부를 더 잘하니까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건 약간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 약을 오래 복용했을 때 제 친구가 그걸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되게 심각한 우울증이 한 2년, 3년 후에 왔어요. 굉장히 자살을 시도하고 싶을 만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노력을 하고 긴 시간을 투자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했을 때는 그 지식이 내게 되는데 그걸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는 어디선가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뇌의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좀 멋있는 공상과학 같지만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제 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기술입니다. 뇌과학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런 일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자동차 트로이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인공지능의 윤리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연구를 하는데요. 뭐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또 설계 기반, 학습 기반입니다. 설계는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 기준을 잘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따르도록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뭐 근데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왜 누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게 너무 자의적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학습 기반으로 합니다. 윤리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그런 윤리적인 틀을 튜닝을 해서 만들어지도록 하는 걸 시도는 하고 있고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좀 있으면 윤리적인 인공지능도 나오겠군요. 그럼 교수님.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산구 신사라고 쓰셨는데요. 용산구 신사님 계신가요? 잘 안 보여요. 여기 네, 어딘가에 계십니다, 신사님. 네. 로봇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머지않아 우리가 로봇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감정과 자유의지가 거의 유일한데 이런 분야도 로봇들이 모방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그 기계권 그런 논의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도 주관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디 책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가 달라지는 것이 인간이 정말 기계랑 다른 것이 창의, 헌신, 희생 뭐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를 구해줄 수 없지만 어떤 용감한 사람이 구해주거나 아니면 남들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서 성공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의지에서 결정되는 예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그 합리적인 것으로만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면 뭐 기존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판단을 하면 나는 뭐 앨런 머스크의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면 그것도 어떤 논리의 한 데이터로서 반영이 돼서 그런 엉뚱한 선택, 도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판단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자유의지에 관련된 연구가 또 있어요. 그 옛날부터 있었던 연구인데 옛날 연구는 뭐 좀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최근 연구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두 그룹에 피험자를 놓고 한 그룹에는 자유의지가 있다 알려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글을 막 읽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믿었어요. 근데 사실 뇌과학에서 자유의지를 측정하는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시계를 이렇게 딱 보라고 하면서 네가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눌러
라고 하면은 내가 시계 바늘이 2에 갔을 때 난 눌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뇌의 이 모토 포텐셜, 그러니까 뇌파를 우리가 측정을 하면 사실 몇 초, 그러니까 그 1초쯤 전에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몇백 밀리세컨드 전에 이 사람이 누를 거라는 신호가 떠요. 그걸 가지고 아 이게 그 너가 누른다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측정한 거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 신기한 건 자유의지가 없다고 믿잖아요. 그럼 이 신호가 사라지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믿느냐에 따라서 뇌 자체가 아예 다른 신호를 보여요. 그만큼 자유의지라는 것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신념. 예, 그 그렇죠. 믿음이 중요하죠. 그게 어렵다는 연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대부분의 뇌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는 허상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뭔가 내 머리 안에 영혼이 있거나 뭔가 어떤 다른 존재가 선택을 내린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건데 이 영혼도 내 뇌도 온 이 사실은 다 한 존재인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질문에 다시 대답을 하자면 로봇이 모방할 수 없는 것. 저는 그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느껴주거나 공감하거나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느끼는 것. 이거는 로봇에게 우리가 학습형이나 뭐 설계형으로 비슷하게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눈빛만 보고도 사람의 포즈만 보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서로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예,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마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멘트 네, 한 말씀만 뭐 소감을 들려주셔도 좋고요. 자리를 잘못 앉으신 강 박사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오늘 4차 산업혁명 얘기도 잠깐 나왔고 인공지능 로봇 얘기 나왔는데 저도 이 많은 큰 담론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를 연구자로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많은 분들이 뭐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을 위한 기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 또 그런 차원의 또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휴먼 플러스 휴먼 어그멘테이션 인간 증강.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든 기술이 쓰여져야 되고 개발돼야 되고 뭐 필요하다면 인공지능도 통제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너무 위협 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앞으로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 세상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네. 즐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각종 연구를 소개해 주신 장동선 박사님의 또 한 말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사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들에서 많이 듣고 배우자고 나왔는데 혼자만 너무 얘기를 많이 해버린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호기심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모르는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내가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더 우리가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으면 저에게 나눠주셔도 되고 서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계속 궁금증을 가지시고 서로가 같이 소통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자리를 카오스에서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강연도 해주신 조성배 교수님께 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궁금증들 어떻게 좀 해소 좀 하셨나요? 네, 뭐 다들 이렇게 잘 결국은 잘 모르는 거가 결국 공포심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가급적이면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들어가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하고 패널 토의 진행하면서 결국 인간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 뭐 인간에 의한 위협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면에 다음 강의 예고가 나가고 있죠. 다음 주는 드디어 수학을 다룹니다. 10월 18일은 카이스트 엄상일 교수님이 미래의 수학자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아닌 새로운
진행자가 나오십니다. 젊은 물리학자인 연세대 김근수 교수님의 사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던데 와주신 모든 분들 따뜻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영애였습니다. 고맙습니다.